최근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식에 대해서 초와 혈세잔치, 진시황 즉위식 등의 표현을 써가며 비난했습니다. 하지만 역대 최대라는 취임식 비용 33억원과 참석 인원 5만 명 등을 결정한 것은 작년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. 특히 당초 문 정부는 지금보다 오히려 더 많은 40억원을 취임식에 쓰자고 제안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그러한 예산안을 국회에 보낼 당시엔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여론조사에서 윤 당선인을 크게 앞서고 있었지만 이후에 윤 당선이 역전을 하자 즉시 감액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. 민주당은 직접 예산 통과시켜 놓고서 윤석열이 당선되자 초과 혈세잔치를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. 논란의 외국 귀빈 호텔 만찬은 2018년 2월 북한 김여정 등의 방한 당시에 청와대는 임종석 비서실장 주재 만찬을 서울시내 최고급 호텔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에서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.